이렇게 수요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루디아처럼 저희가 목사님을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도우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은 골라내고 가시는 제거하여 옥토의 마음밭을 만들기 원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합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잠언만 계속 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되게 힘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79년에 만주 땅에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한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곧 죽게 될 사람인데 한 스코틀랜드 목사가 극진히 간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병이 났어요. 그것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의 교인이 된 서상륜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해준 스코틀랜드 목사는 맥킨타이어인데요. 바로 존 로스 목사의 조카이죠. 서상륜은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웅찬, 백홍준 등과 함께 당시 만주에서 조선 땅 선교를 위해 노력한 맥킨타이어를 도와서 1881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했고 이후 여러 성경 번역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쪽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 이제 복음 전파에 힘썼지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솔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1887년 서울 세문안교회가 설립될 때 설립교인 14명 중 13명이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인에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복음을 모른 채 북한처럼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애써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뭐 이방인의 나라에 가지 못해도 바로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너무나도 획기적인 한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뒤늦게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예수의 복음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머물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시 주님을 만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기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더 넓은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존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인 자신을 규정했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죠. 본래 바울은 아시아 터키 이쪽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바나바와는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구성했죠. 그게 누구냐면 누구죠? 실라,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바울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꿈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울은 행선지를 바꿉니다. 물론 터키 그쪽 거기도 이제 뭐 유럽으로 들어가는 쪽도 있지만 여기는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바울이 갔던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라 유럽의 시작의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관문인 그 빌립보에서 아주 유럽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여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빌립보라는 게 사람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인데 그 이름을 빌립보가 그래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니까 빌립보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물론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꾼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문화권에 그 이렇게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본래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잘 봤거든요. 근데 루디아는 본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이제 두아디라 성에 속한 루디아 지역에 있는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 옷을 파는 여자였죠. 근데 이 뭐 루 그러니까 룻의 땅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디아가 뭐 풍성하게 그 생산하는 땅 이런 뜻이라 그래요. 루디아가.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 거기서 자주색 옷감을 아마 거기서 나는 것을 갖다가 팔았겠지 자기가 그걸 뭐 물감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작은 성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빌립보 같은 큰 성에 나가서 장사하는 게 좋다고 여겼겠죠. 그래서 큰 도시 빌립보로 왔고 바울 사도도 바로 큰 도시 변방으로 가지를 않고 가장 큰 도시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나 종교라는 건 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의 그 선교 지침대로 가장 큰 도시로 간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근데 자주색 천은 왕실이나 귀족들만 입는 아주 비싼 천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색깔을 그 평민들은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는 너무 비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소라 고등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 끄트머리에 있는 어디 거기서 염료를 빼냈다고 하는데 그 물감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동이 12,000마리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고등이 작을 때는 4만 마리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물감이에요. 귀하게, 그야말로 굉장히 귀하게 얻을 수밖에 없는 물감인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 자주 옷감 하나를 사람이 한 벌을 짓기 위해서 1억 원은 들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1억 원이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일본에 갔더니 기모노 한 벌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갔는데 1,000만 원이래요. 기모노 한 벌이. 그래서 너무 비싸다. 1,000만 원짜리 옷을 어떻게 입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그 목사님, 그 우리 여자 목사님 계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응? 아니 아니. 응, 한학실 목사님. 한학실 목사님 그 모피 코트가 1,7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는 더운 지방이라서 자주 옷감이 그렇게 털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염료에다가 그 고등에서 만든 염료에다가 실을 염색을 한답니다. 실을 염색을 해서 그거를 짜서 이렇게 하는 옷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춤을 한 거죠. 실을 물들이는 거에서부터 그 몸에 맞게 만드는 것까지 맞춤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부유한 사람한테 이렇게 파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루디아의 이런, 그러니까 사업적인 안목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루디아라는 마을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빌립보여서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여성 사업가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거기에서 집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강가에서, 옛날에는 그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나무 밑에서 좀 시원한 데서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귀족들한테 그 물건을 팔기 위한 루디아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벌기는 했지만 참 마음도 공허하고 그랬겠죠. 사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다 그야말로 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루디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강가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몸도 편해지고 돈도 모았지만 늘 이렇게 만족과 기쁨이 없었고 또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있었고 지방에 사는 사람에 대한 또 그다음에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강가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에 처음 들어온 요네 명의 그 선교팀도 어디 갈 데가 있었을까요? 강가에 나가 봤다는 거죠. 강가에 어디 가서 모일 데가 있나. 그리고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봐서 그날도 거기에 나갔어요. 거기에 나갔는데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팀 사역 을 하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성령의 인도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잖아요. 뭐 선교 전초기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지금 맨몸으로 이게 선교를 간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들도 강변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바로 거기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갈급해하는 마음을 보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에게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사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사람을 만난 것이고, 바울에게는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 그리고 동역자이며 후원자를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할때참 나한테 맞는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그냥 계속 개척교회만 하다가 말았지만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은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동역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힘있게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처지, 상황, 마음을 헤아려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과 루디아처럼 그야말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세미한 눈으로 살피시고 갈급한 자들을 너무나도 기막히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이 만남으로 끝이 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으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화는 많이 하는데 마치 영혼 없는 대화처럼 이렇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특히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14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정말로 교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필요해요. 저는 친정에서도 예수를 제일 먼저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했나 몰라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믿어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언니한테도 기도하고 부르고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그러지만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친정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동역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루디아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회개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 친구, 또 이웃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전도하기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다가도 그것만 나오려고 하면 아 그만하자고 이렇게 막는 대놓고 막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좀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유럽에 갔다 오면서도 정말로 마음이 슬펐던 게 잘 지은 성당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잘 지은 성당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가 다 유흥음식점이 돼 있어요. 유흥음식점이 돼 있어가지고 뭐 맥주를 파는 데도 있고 레스토랑이 된 데도 있고 바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꼭 조롱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던 장소를 이렇게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스런 장소로 이렇게 변형됐다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성당이 굉장히 높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6층으로 만들어서 막 층층이 이것저것 막 그런 유흥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슬펐어요. 이렇게 바울이 애써서 전도하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한 이런 복음의 현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좀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도 막 지금 요즘 상황이 지금 뭐 큰 소리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 않도록 우리의 정말 마음을 여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요즘 모이지도 못하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하라고만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모이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대면으로 간다고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서 정말로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가 믿고 자기 가족이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최초로 교회를 세웠지요. 최초로 교회를 세워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교회를 최초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리고 개방해서 예배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이라고 나오는 그 집을 보니까 상당히 잘 지은 좋은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루디아가 최초의 기독교인이고 말하자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움직여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는 없지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역사가 많이 잘안 일어나죠. 참 전도하기도 힘들고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뭐 오히려 대적하려고 안티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고 참 가슴 아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성경, 구약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도 당당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냥 그 지역에 이런 지역 이름이 그냥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왜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안 올랐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안 올랐을까요?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좀잘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루디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변을 서성이던 그 여인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유럽 전체에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찾기에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주님 찾기에 애를 쓰고 바울사도처럼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찾아지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동역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게 사람에게 다가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서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차고 넘치는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 이게 전도가 어렵다 어렵다만 알고 이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지 않은 것이 참 이게 좀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뭐 펀한 이야기 이러면서 전부 보니까 누가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독교 역사에서부터 그뭐 예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실력으로 한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볼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이게 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라는 건데. 제가 그걸 요즘 즐겨보니까 뭐 전부 다 나와요. 니므롯에 대해서, 뭐 바벨탑에 대해서, 노아홍수,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여자분의 그러니까 나레이터를 하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그거를 만든 분이 목사님이거나 뭐 이렇게 기독교 학자거나 그런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마음을 여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체도 될수 있는 대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요. 자, 요즘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대에 루디아가 보여준 헌신과 신앙, 이렇게 남을 섬기는 마음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아, 이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헌신된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권적인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세우시고 시시때때로 그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8월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려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들의 마음이 여리고 성문처럼 굳게 닫혔음을 봅니다. 그 견고한 진, 여리고 성문 같은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새롭게 변화하여서 이제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주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본주의의 원리대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남아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먹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수요예배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제 헌금을 드리시는 우리 이혜자 권사님, 아버지 임을주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하고, 또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열심을 아버지 주께서 보시고, 그 가족도 다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루디아의 헌신으로 아버지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평촌 중앙교회가 이렇게 이혜자 권사님처럼 섬기는 분들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져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